자신이 정확하게 얼마짜리 사람인지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죽을 때까지 당신은 얼마를 벌 수 있고 또 얼마가 필요한지 계산해 본 적이 있는가? 아니, 계산할 수 있는가? 목표를 세우려면 지금의 나를 먼저 알아야 한다. 독서와 사색을 통해 정확하게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 능력치가 어느 정도인지 알아야 정확한 목표를 세울 수 있다. 그래야 지치지 않고 목표를 이룰 수 있다. 목표만 정확하면 성취하는 길은 쉽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되니까. 실패하는 이유는 목표를 크게 잡기 때문이다. 그건 목표가 아니라 꿈이고 희망이고 환상이다. 필요한 만큼만 벌면 된다. 그 이상의 돈을 벌기 위해 하기 싫은 일을 하지 말자.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생각은 버리자. 돈의 노예가 되는 순간 더 이상 자유는 없다. 돈을 밀어내는 순간 자유로워진다. 자유로운 사람이 창의적이고 창의적인 사람이 돈에 끌려다니는 사람보다 돈을 더 잘 벌 수밖에 없다. 이게 돈의 법칙이다. 난 돈에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생겼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힘이다. 돈이 더 벌리는데도 안 벌 수 있는 힘. 내 능력치 이상의 돈을 벌기 위해서는 돈에 끌려다니는 삶을 살아야 한다. 난 그게 싫다. 내가 가질 만큼만 가지면 된다. 그리고 남는 시간은 책을 읽겠다. 돈을 마다하고 책을 읽을 때의 기분이 얼마나 행복한지 여러분도 느껴보기 바란다. 그러기 위해선 돈에 저항할 수 있는 자신만의 정확한 철학이 필요하다. 기부를 하는 사람들은 돈에 저항할 줄 아는 사람들이다. 인간이 가장 행복할 때가 남을 도와줄 때다. 돈에 저항할 수 있어야 남을 도울 수 있고 남을 돕는 순간 내게도 큰 행복이 찾아온다. 저항하자. 저항하지 못하는 사람은 발전이 없다. 역사상 모든 혁명은 저항이었다. 저항이 있어야 혁명이 일어나고 나라가, 내가 발전한다. 당신은 얼마나 오랜 시간 돈에 끌려다니며 살았는가? Think different. 다르게 생각하라. 돈을 밀어내면 돈이 저절로 따라온다. 고명환 저. 이 책은 돈 버는 법에 관한 이야기 중.